제가 오늘 안부차 전화해보니까 제가 얘기했거든요. 민수야, 너 코를 푼 순간 죽음의 일주일이란 게 있다. 코를 딱 풀어. 봤을 때, 내 인생 X됐다. 난 이제 자살해야 돼. 앞으로 난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주기가 있어요. 붓기를 감안하더라도 이건 붓기가 빠진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울었어. 거기서 막 거울 보고 옆에서 나저 도와주던 친구 있었거든? 혜원아, 괜찮을 거야. 아니야, 내 코를 봐. 이걸 어떻게 괜찮아. 난 X됐을 거야. 막 울었을 때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지금 겪고 있어, 민수가. 그래서 멘탈에 나가서 방송을 못 켰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미미짱 멘탈 케어해줄 사람이 있네. 맞짱이 제일 힘들었겠다. 난 3번 동안 겪었지, 그거를. 구멍 한번 떼볼게요. 딱 떼. 나 코를 봐. 보는 순간. 본인에게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민수 씨, 저 방송 중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수술하기 일주일 전부터 이 기간이 있다, 겁먹지 마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느낀 심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길래.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별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갖고 갔는데 이제 그 병원은 일단 올라오면 바로 앞에 거울이 있어. 딱 올라왔는데 블록 거울인가? 코수술하고 나면은 자기 코가 이렇게 보입니다. 신경의 고인 보면 코큰 거인 하나 나오거든. 근데 아이. 와니가 오늘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응원을 하나 해줬거든요. 진짜 네 말에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너가 봤을 때 이게 붓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네 생각에는 지금 이게 붓기로 해결될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게 정확하게 내 생각이었거든. 야, 근데 와나 일주일 뒤에도 똑같으면 그냥 나 함께 할게. 가짜코가 됐어. 원래 가짜코였지만 나에게 진짜는 이미 사라져버렸어. 안녕히 계세요. 네? 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친함과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봐. 깔끔하게 끝냈어. 나는 여기서 재원이가 한번 뭔가 더할 거다 라고 믿고 카메라를 비췄어. 재원이는 내가 이미 찍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먼저 살피지 않아. 그냥 여기서 나는 가짜고 이게 바로 나와. 이게 바로 신뢰의 유튜버 공동체를 위해서, 단합력을 위해서 누코 달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코가 좀 부어있는 상태 같긴 한데, 제 경험상 요 디자인이면은 붓기가 빠졌을 때 굉장히 괜찮은 그런 아, 정말요? 디자인인데, 아. 최근에 전화를 했을 때 우울증이 왔었잖아. 정신병이 왔었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일단 코 자체는 멀쩡하게 돌아왔고, 아직 좀 부어있긴 해도. 그쵸. 코가 지금 정면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코끝이 부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또 괜찮네. 봐봐, 그 코끝 부어있는 거 감안하시면요. 뭐, 어쨌든 코는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알죠? 저희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저도 했습니다. 죽으려고 했다면서. 진짜 뒤질 뻔했어. 진짜 다 부술까 생각했어, 진짜로. 마디한테 말해가지고, 노캠 방송 하면 안 되나? 진짜로.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다. 네,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새. 와빌리지 랜덤 혼내기. 돌려. 돌림판, 은! 뭐하지? 지금 방송 중이야. 언제부터요? 네가 뭐하지 했을 때부터? 아, 뭐하지. 뭐하지. 아니, 은별아, 너 082파랑 왜 키스했어? 언제 키스했던 거 얘기하는 거지? 아, 그건 공포오빠가 돈줄 테니까 한 번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얼마 받았어? 27,000원이. 앞으로는 3만원 맞춰서 받아, 알았어? 너 와빌리지 수금제도 몰라? 3만원 받으면은 30% 이제 수장한테 수금하고. 원호랑 키스했던 것도 줘야 돼요? 그건 그냥 즐겨. 아, 알겠습니다. 그래. 와빌리지 랜덤 혼내기. 아, 이 사람, 밤! 여보세요? 너는 왜 공파로 키스했어? 공파가 어저께 무릎 꿇고 하달라고 하던데요. 앞으로 돈 받아, 알았어? 30%는 와빌리지 그 재단에 모금해야 되니까 그거 포함해서 이 입술값을 생각하고 걷어. 내가 5만원 받을게요. 5만원에 30% 얼마야? 2만 5천 원. 제 옆에서 2만 5천원 병신 새끼 누구야? 오빠 저거 위험수당 받아야 돼요. 돈이. 그리고 그 오빠 이상한 취향도 있어요. 뭐? 바나나는 집에서 열심히 넥슨 신작 스팀 게임을 한번 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메일이 한통 옵니다. 요즘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레커와 관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튜버들에게 의견 조사를 한다 이러면서 메일이 온 거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다가 아니면 말고 시계 무책임하게 누군가를 저격하는 건 절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막는 건 못한다 한들 이 사람들이 허위 저격을 했을 때 확실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설문지 대답했을 뿐이야. 내가 언제 이런 일을 당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이렇게 딱 넣었어. 그 다음날 메일이 한 통 옵니다. 제 사건에 관심이 있으니 자세한 소통 나눌 수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연락을 했습니다. 국회의사한테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물어봤어. 죄송한데 제가 이거 발표를 한 게 어디 노출되거나 그런 건가요? 저희끼리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들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언제죠? 하고 나서 이제 주변 지인 몇한테 나 국회의사당 가게 됐다. 정치 라인 타고 싶으면 나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 찰나 지인 한 명이 이거 유튜브 생중계되던데 괜찮으신가요? 심지어 정치 쪽 의원 한 분이 주최를 해가지고 하는 이게 무슨 일이야? 바로 그 담당자한테 혹시 이건 유튜브 생중계되나요? 네. 혹시 발표가 어려우신가요? 내가 근데 거기 직접 나가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연락을 했지 담당자한테. 아 그러면은 읽는 건 저희가 할 테니 패널로만 참여를 가능하실까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 정치에 확실한 분이 하는데 해당 채널에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이거 존나 큰일이잖아. 어떤 새끼가 여기서 자전거도 팔아서 뒤질라고 뒤질래? 아 그럼 저희가 익명의 사례로 저희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또 정정해 주시더라고 감사하게도.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해도 오해를 사. 나는 치즈 케이크가 좋아요. 오 치즈 케이크라고 하면 혹시 블루 치즈를 맞아. 아 그게 아니다. 뭘 말해도 오해가 셀 수 있기 때문에 내 사인이 번개 상태에 올랐다고? 그게 뭔 소리지? 잠깐만. 오 근데 이거 진짜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헉 왜 파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재밌게 봤었는데 요즘에는 시간도 없고 여러모로 방송을 안 보게 돼서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친구야 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나를 포기하면 안 된다. 7,000원이 필요한 거라면 보내주마. 하지만 내 사인은 팔지 마라. 계좌 보내드릴까요? 친구야 돈보단 와나나를 좋아한 것에 대한 신기함을 더 키워야지 않겠니? 그치만 내 쌍에서는 뭘 봐도 신기하지 않은걸요. 심지어 증거도 없이 허허. 유튜브 올라오면 7,000원 환불해줄 거야? 사인은 돌려드릴 수 있는데 돈은 좀... 아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만원으로 냅둘걸. 실은 안 팔려서 내렸거든요. 저 사인 굿즈 팔 때 같이 준 건데 굿즈도 판 건 아니지? 내 기쁜 너! 그때는 아마 학원비가 부족해서 팔았던 거로 기억해요. 어떤 학원이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 일본어 학원 등록비로 썼어요. 일본어로 와나나를 열심히 보겠다는 응원 메시지 한번 남겨볼래? 가짜 앞으로도 와나나님과 와빌리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코 7,000원で 갔대 食べたが 賞味期限が 切れた. 7,000원에 사 먹었는데 유통 기한이 지났다. 외모지상주의 보니? 뭐 보기는 합니다. 오늘 본 미리 보기 올라왔겠네요. 와나나도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여라. 그러면 바나나 톤도 빨리 재개해 주세요. 사인 물품 태그도 웹툰 작가로 올리기 애매해서. 그래 들어가거라. 맛있는 식사하렴. 네 마프로 비제와 나나님 응원하겠습니다. 웹툰도 할 거야.